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가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돼지고기와 김치, 소고기 순으로 허위 판매가 많은데 명절 음식 준비하실 때 꼼꼼히 따져보셔야겠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창원 한 전통시장의 정육점. 국내산이라는 원산지가 표시된 삼겹살과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삼겹살이 나란히 진열돼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묻지 않으면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팔기 위한 꼼수입니다. 또 다른 정육점. 국내산과 스페인산을 섞었다는 양념 돼지갈비. 사실은 미국산입니다. 수입이요? 네. 국산이 안 들어갔는데 왜 또 국내산이 안 들어갔어요?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지난 8일부터 전국 전통시장과 도매상, 대형마트를 점검한 결과 326곳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명절에 소비가 많은 축산물 부정 유통이 가장 많았습니다. 국산과 수입산을 쉽게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일시적인 매출액을 상승시키고자. 단속반은 상습적이고 위반 규모가 큰 업체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한다는 방침이지만 원산지 위반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